일반 게시판도 마찬가지인데, 일반 게시판에서 저희가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이제 수정을 했을 때에, 여기 엔터를 치고 이렇게 쳤던 것도 내용들은, 번호, 내용에 했던 것들을 이제 수정을 하면, 여기 이제 글보기 할 때 엔터가 안 먹게 되죠. 이렇게 달라붙게 됩니다. 모든 게시판에 적용이 돼야 하는데, 그 엔터를 친 거는, 엔터를 친 거에 해당되는 코드는 특수문으로 역슬래시 n입니다. 역슬래시 n.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이런 것을 이제 컨트롤러에 가셔가지고 보기 할 때 뷰입니다. 뷰. 업데이트 할 때 폼 태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전부 다 먹는데, 폼 태그가 아니고 뷰에서 보기 할 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뷰점드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저희 리퀘스트에다가 싣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에 바로 실어버리죠. 바로 실어버리시게 되면은 뭐가 안 되냐면 이제 바로 실어서 보내게 되면은 이제 그 데이터 중간에 데이터 처리하거나 이런 걸 못하게 되시죠.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제 JSP에서 처리할 수도 있어요. JSP에서 얘를 그 자바도 전부 다 먹으니까 자바를 전부 다 먹어서 그 역슬래시 n이 있으면 br 태그로 바꿔서 좀 이제 한 다음에 표시를 해라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처리를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URL을 있는 경우에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데이터 가져온 내용들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다시 저장을 해서 캐스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컨텐츠 부분에 br 태그에 해당되는 거, 그 br 태그 역슬래시 n 줄바꿈을 했으면 br 태그로 좀 바꿔달라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해서 가져오셔도 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를 하시면 DB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자바에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DAO 부분은 DB 처리한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데이터 수집을 하고 하는 것들은, 처리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이런 데서 지금 이제 컨트롤러나 이런 데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 개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재 그 엔터 처리 줄바꿈 이나 이제 그 공백 문자 처리를 이제 해보시면, 그 실행한 것을 이렇게 실행해서 가져온 거 실행을 합니다. 주로씨 실행합니다. 세미콜로. 예, 실행해서 하는 것을 저희가 타입을 뭘로 그 하셔야 되냐면, 지금 Q&A니까 Q&A VO로 담으셔야 됩니다. VO에서 VO 입구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VO에 해당되는 게 타입이 안 맞으니까 얘는 오브젝트, 얘는 Q&A VO죠. 마우스가 되시면 캐스팅 합시다. 애드 캐스팅. 그냥 캐스팅 해서 이제 저장을 하는 걸로 만드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따로 가져오시면 이제 제가 핸들링을 할 수 있죠. 그냥 바로 집어넣어 버리면 다시 꺼내셔야 돼요, 얘를. 아시겠죠? 바로 지내면 다시 꺼낸 다음에 이제 찾아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따로 변수로 저장을 하면 이제 제가 이제 직접 줄바꿈이나 이런 걸 쓸 수 있습니다. 줄바꿈에서 사용하시는 거는 뭘 줄바꿈 처리를 하시느냐면 내용입니다. 내용 부분 줄바꿈 하셔야 됩니다. 내용 부분은 그 공백 문자는 제목 같은 경우에도 공백 문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제목에서 공백 문자를 두세 개 쓸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내용만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vo.setContent를 이제 다시 집어넣는데, vo 안에 있는 getContent를 이용해서 꺼내가지고 점 다음에 replace 해서 옛날 문자열에 해당되는 것은 역슬래시 n 줄바꿈이자 역슬래시 n 했던 거를 그 다음에 저희가 br 태그로 좀 br 꺽쇠표시 br 뭐 태그로 좀 만들어서 넣어주세요. 되셨나요? 네. 예. 해서 바꿔주세요. 하고 나면 리프레시를 마우스가 되시면 이게 리턴 타입이 스트링이 나옵니다. 스트링 뭐 문자에 스트링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처리한 게 역슬래시 n을 br 태그로 만들어 처리를 한 거죠. 사용을 해드려서 한 거고요. 어차피 보기 할 때만 쓸 거라서 블랭크가
블랭크인 경우에는 이제 블랭크가 여러 개 있으면은 이제 그 블랭크를 N, MBSP로 특수문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바꿔주셔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한 개 있어도 바꾸자. 지금 한 개 있어도 일단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리프레이스를 또 하셔가지고요. 리프레이스. 자, 그 다음에 찍으시고요. 한 번 공백한 개 띄우세요. 이렇게. 공백 문자가 있으면. N, NBSP, 세미콜론. 이렇게 툭문으로 바꿔주세요. 공백 문자로 바꿔주세요. 공백이 여러 개 들어있는 경우에 NBSP가 여러 개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공백 문자를 처리를 합니다. 지금 Q&A 글보기에 해당되는 것만 하셨고요. 엔터 친 게 이제 적용이 되나 보시는 거죠. 지금 Q&A 질문 답변 있으시고요. Q&A에 해당되는 게 지금 내부 서류에 맞닥뜨렸대요. 맞닥뜨렸는데 이유는 서버가 지금 돌기 시작했고요. 듀플리케이트 로컬 밸류 빼가세 놨네요. 예, VO가 지금 여기 한 개, New VO, 캐스터링 VO가 한 개 더 생긴 거죠? 예, 지우시고, 빨간색을 없애야 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없애서 이제 처리를 하시면 깔끔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Q&A 리스트 보시면 리스트가 나오게 되고요. 줄바꿈에서 쓴 거, 오라클이라는 이렇게 줄바꿈에서 썼어요. 이렇게 썼으면은 여기 BR 태그가 먹어야 되는데, 안 먹었네요. BR 태그. 질문 답변에서 안 먹었어요. 소스 보기 F12 리프레스가 제일 되는지 보시면 안 됐네요. 지금 글 보기에 해당되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리프레이스 해가지고 새 컨텐트에서 개 컨텐트를 해서 가져온 다음에요. 리프레이스에서 여기 역슬래시엔 줄바꿈해라라는 표시를 BR 태그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게 처리가 됐는지 한번 다시 확인하는 방법 CSO 데이터 찍어보시면 되죠. 지금 여기 질문 답변 Q&A 이스큐트 컨트롤러에서 이스큐트에서 지금 VO 처리한 점에서 그 컨텐트 VO.get 컨텐트 뭐 get 컨텐트에서 찍고 있는데요. VO 안에 get 컨텐트에서 찍고 있는데 여기 지금 요거 중에서 한 것 중에서 저희가 뭘 처리했냐면 엔터와 공백 처리. 그러니까 줄바꿈. 줄바꿈과 공백 처리를 했다. 공백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찍는 거는 이제 찍어서 사용하는 것은 여기다가 플러스 쓰시고 부여.get get content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보자. 어떻게 나오는지 되시겠죠? 저기 찍어봅시다. 그리고 이제 다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원하는 거 저희가 컨트롤러에서 원하는 거 여기 BR 들어갔는데요? BR 들어갔어요. Replace BR이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고 데이터 근데 Q&A 뷰 서비스를 여기서는 처리를 했는데 여기서 컨트롤러에서 지금 처리가 됐죠. 컨트롤러 처리가 됐는데 여기 실행을 한번 더 했어요. 실행을 한번 더 해서 다했기 때문에 부여를 여기 해당되는 부여를 실행 한번 더 해서 두번 가져온 거죠. 여기다 부여를 한번 다시 그 리프레이스한 부여를 여기다 세팅하라 이렇게 써놔야 되겠죠. 세팅해주세요 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봤더니 이쪽에 뷰 서비스 한번 가고 또 두 번 갔죠. 두 번 가고 원래 데이터 중에서 벼가치기 한 게 아니라 원래 데이터로 그냥 남아있네요. 남아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이렇게 BR 태그가 붙어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붙어있는 걸로 나와서
자, 이렇게 쓰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고침으로 하시면 이제 BR 태그가 붙어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붙어가지고 엔터 친 것처럼 보입니다. 됐죠? 네. 수정이나 삭제 부분은 이게 이런 처리를 안 하셔도 돼요. 그 수정하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텍스트 에어리어에다 지워놓는데 텍스트 에어리어 안에서는 엔터나 스페이스바가 이렇게 전부 다 먹습니다. 이게 공백, 일반적인 공백처럼 보이지만 얘는 이제 여기에서 이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공백처럼 보이지만 그 블랭크 띈 데마다 NNBSP 세미콜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줄바꿈이라 이런 얘기죠. 아, 줄바꿈이라는 이제 공백 문자 스페이스바를 띄워라 이렇게 이런 얘기죠. DBN DBMS NNBSP 세미콜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공백 문자입니다. 공백 문자 들어간 데마다 이렇게 이제 보기에는 공백 문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깥치기를 해놓은 거죠. 이해되시죠? 바깥치기에서 썼다. 그 엔터 친 거 태그도 마찬가지인데 BR 태그 만들어서 보기에만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이도록 만들어놨어요.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DIV에서 공백 문자를 두 개를 친다든지 이러면은 문제가 생겨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백 문자를 NNBSP로 이렇게 바깥치기를 해주세요라고 이제 해놓은 거죠.